2시간 걷기 운동 하겠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여기는 시아버님 산소이고요. 1년에 두세 번 벌초 하는데 첫 번째 벌초를 다 끝마쳤습니다. 금계국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진주 할머니 산소입니다. 진주 할머니 산소도 벌초를 다 1차 끝냈습니다. 금계국꽃이 원래 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꽃구경 실컷 하라고 하시라고 바쁠때기는 이제 시루염으로 가고요. 사발꽃도 불도화꽃도 이제 연초록의 빛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밤나무에 밤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도 밤꽃 향기가 좋고요. 미처 다 따지 못한 고사리들이 쑥쑥쑥쑥 자라서 있습니다. 여기도 예초기로 싹 깎아졌습니다. 그리고 쭉 내가 둘레길 운동하는 곳입니다. 풀을 깎아가지고 엄청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엉겅퀴 꽃도 많고 밤나무에 밤꽃도 다 피어 있고 엄나무서부터 온나무서부터 열매 순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운동하는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지리산도 나오고 설악산도 나오고 속리산도 나오고 그런답니다. 언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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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쭉 산소 위에는 반송나무 한 이게 100그루 정도 되나 200그루 정도 되나 여기도 예초기로 싹 풀을 깎아줬습니다. 반송나무는 신랑이 직접 깎아주는 거고요. 엄청도 좋아요. 반성나무가 해마다 전정과 전지를 해주는데 수영 잡아가면서 신랑이 다 이렇게 가지치기서부터 수영 잡아가면서 전정을 다 해주기 때문에 반성나무가 작품으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기에 쫙 솔방울도 솔송이 송이 솔방울이 엄청 많이 보이죠? 여기에 이쪽으로도 하도 할미꽃을 많이 심어놓으니까 이곳저곳에 이쪽에도 할미꽃을 쫙 심어놔가지고 봄되면은 할미꽃 동산이랍니다. 밤꽃 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내가 둘레길로다가 쭉 하는 곳에 머이서부터 천지랍니다. 더덕서부터 도라지서부터 완전히 나의 둘레길은 실컷 구경하고 복분자 딸기도 많이 있고 구기자 나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몇 바퀴째 돌을까요? 지금 세 바퀴째 돌고 있는 거랍니다. 나의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돌다 보면은 치나물도 보이고 이것도 치나물인데요. 엄청도 크게 꽃도 예뻐요. 하얀색이래요. 솔방울 구경하세요. 솔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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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신랑이 다 예초기로 이렇게 싹 깎아져 가지고 운동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농원이 시골 집이에요. 장덕리 집이랍니다. 이제 언추리꽃도 제법 필라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반송나무인데 작품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엄청 더 예뻐요. 여기 예초기를 싹 깎아지니까 너무너무 좋죠. 풀 깎을 때는 엄청 더 힘들을 텐데 이렇게 사진 찍는 나로서는 깨끗하고 좋아요. 벌써 세 바퀴째 돌고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고 꽃구경 실컷 하면서 여기 맹문동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심어놔가지고 요게 맹문동이랍니다. 싹을 싹 깎아주면은 새로 싹 나고요. 의아리 꽃 구경하세요. 이거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요렇게 예쁘게 예쁘게 지금
지금 이맘때만 되면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우리 할미꽃동산, 돼지동산이랍니다. 의아리꽃 보이죠?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에 노루줌서부터 루피너스서부터 다 심어놓은 거는 죽지 않고 잘 살고요. 이제 저온창고도 저온저장고도 보이고 내가 심어놓은 우리 텃밭도 보이고요. 밤나무서부터 이쪽으로 밤꽃이 밤꽃 향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의 둘레길 엄청 좋죠. 초록의자 있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가 초록의자 있는 나의 쉼터고요. 여기가 나의 운동하는 둘레길이랍니다. 좋죠. 초록의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초록색 이파리 좀 보세요. 싱그러운 구천층입니다. 내가 여기에 더덕을 쫙 심어놨거든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한두 달만 지나면 더덕넝쿨이 쭉 타고 올라간답니다. 우리 밤나무산 여기가 엄나무서부터 보면은 은행나무서부터 쫙 있는 곳이랍니다. 부지런 떨면서 나리꽃 이제 꽃피기 시작해가지고요. 나리꽃도 꽃피면 예뻐요. 한 바퀴 삐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물가치가 엄청도 많아가지고 보통 까치가 몰려들 때는 10마리에서 20마리가 새소리 들리죠. 온갖 센사 산새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렇게 여름에 6월달에도 꽃필 수 있는 철쭉을 늦게 피는 철쭉을 심어놔가지고 지금도 꽃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여기 의아리꽃 보면서 여기가 할미꽃 언덕이랍니다. 지금은 돼지 언덕이로 됐지만요. 벌써 7분 영상 다 됐다. 쌤이 있는 데까지 갈게요. 쌤이. 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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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쌤이가 쌤이네 집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쌤이야. 쌤이 지금 풀려놓으면 안 돼요. 쌤이야, 쌤이네 집 예쁘게 져 있는데요. 쌤이가 막 뒤에서 나를 보고 달려들으려고. 쌤이야, 잠깐 있어요. 엄마가 사진 좀 찍고요. 여기에 내가 사진 찍을 게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10분 영상이라 찍어야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 모종들 보세요. 엄청 더 예뻐요. 요거는 나무 보이는 거는요, 제가 크레마테스 분양하려고 작품해놨고요. 여기는 분홍색 양귀비입니다. 요렇게 털르다가 요렇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쑥 자라면서 여기에 벌들이, 꿀벌들이 앉아있네요. 키로는 한 1m 정도는 된답니다. 예쁘죠? 요게 우리 집. 할미꽃은 이제 모종이로다가 숫자 세어보면 한 3,00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다 우리 신랑이 작품 해놓는 거랍니다. 내가도 하고 신랑도 하고 카라 예쁘죠? 신랑도 하고 나도 하고 한라나서부터 쭉 하고 재련음 쭉 하고 우리 신랑이 이거 다육이는 이빨이 하나 떼어서 이렇게 키우는 건데요. 벌써 이렇게 크게 자라 있습니다. 재련음 씨앗 뿌린 거 벌써 송이송이 꽃피기 시작하고요. 여기 작품은 우리 신랑 작품이랍니다. 분재인데요. 분재에서 꽃피면은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알리움 꽃입니다. 아즈레움이라고 그러는 거랍니다. 쭉 10분 영상 찍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찍을 게 많아가지고요. 여기 꽃더덕도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아니다. 꽃더덕 꽃잔데에 저희가 씨앗을 많이 뿌렸습니다. 이제 다일리아 꽃피기 시작했는데요. 하얀 다일라랑 노란 다일랑 요거는 하얀 다일리아고 요거는 색생이 그리고 요거는 노란색도 예뻐요. 자세히 보면 노란색 다일리아고요. 붉은색이랑 빨간색이랑 요거는 이제 붉은색으로 필 거고요. 쭉 피기 시작. 여기 화분에다가 쭉 이렇게 해놨어요. 예쁘게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노랑 분홍색 황금 그리고 황금 장미 우리 집에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장미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많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것도 자세히 보면 예뻐요. 색색이. 노랑. 쫙 하면서 하루를 즐깁니다. 10분 영상 끝!